택배가 왔습니다. 택배. 이게 뭐냐면 그 픽업이요, 픽업. 재즈 베이스 픽업. 아마도 이걸 사용한 베이시스트가 전 세계에 단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. 왜냐면 이게 새로 개발된 픽업이기 때문입니다. 개발자분께서 꽤 예전부터 제 채널을 보시고 본인께서 이제 픽업을 제작 중이신데 이 픽업을 다 완성하고 나면 리뷰 좀 해달라고 예전부터 연락이 오셨었어요. 근데 잊고 있다가 이분이 며칠 전에 이걸 드디어 완성을 하셨다고, 이 재즈베이스 픽업을. 그래서 이분께서 정말 그 설계 도면이라고 해야 되나? 막이 디테일한 이런 그림들, 막 정말 그 있잖아요. 과학자들이 볼 만한 그런 그림? 막 이런 걸 저한테 주셨는데 사실 제가 봐도 그거 몰라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. 이 픽업의 특성은 파워풀하다. 기존 그 패시브 재즈 베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액티브로의 전환은 조금 거부스러울 때, 근데 약간의 고출력과 어떤 파워풀한 성향의 소리를 얻고 싶을 때이 픽업을 쓰면 아주 안성맞춤이다.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제가 이분을 뵌 적은 없지만 이렇게 짧게나마 뭐 대화나 이 문자로서 느낀 부분은 뭔가 정말 과학자스럽다. 이분이 정말 어디 골방에 틀어박혀서 뭔가 정말 이렇게 근사 뭔가 만들어내시는 분 같은 느낌? 뭐 그런 걸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굉장히 신뢰가 갑니다. 아, 그냥 제 느낌이에요. 어머. 이거는 저기네. 그 픽업 커버. 우드로 된, 나무로 된 픽업 커버에다가. 그죠? 오, 멋있다. 일단 열어보겠습니다. 야, 이 디테일한 나사의 색깔까지 이분이 다 보내주셨어. 어머, 대박. 다운 사운드. 그리고 제가 이 회사 이름을 여쭤보니까 다운 음향 그거라고 하시더라고요. 오. 이 일반적인 그 폴피스의 모양이 아닙니다. 이거 육각렌치로 높낮이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이게 이분 말씀으로는 당연히 이제 싱글 픽업은 아니에요. 이게 홈 캔슬이 되어 있는 겁니다. 굉장히 파워풀하고 일반 그 싱글 재즈 베이스 픽업의 3배 정도의 출력이 나게끔 제작했다고 하셨거든요. 굉장히 궁금하네요. 이게 엄청 파워풀한 그것일 것 같은데. 이 밑에 그 높낮이 조절할 수 있는 스펀지까지 달려 있네요. 스펀지도 그냥 들어 있습니다. 이게 길이로 봤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는, 이게 리어 같습니다. 이게 기니까 이게 리어 픽업 같아요. 이야, 신기하게 생겼는데? 진짜 제가 이때까지 봐왔던 그런 모습의 픽업이랑 전혀 달라. 처음 보는 픽업이야. 이야, 여기에다가 이 우드 커버를 이렇게 위에다가 딱 달아주고, 이렇게 다는 거죠. 자, 아무튼 이 픽업을 제가 장착해보고, 소리를 장착하기 전과 후에 사운드를 리뷰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왜냐면 처음 보는 픽업입니다. 다운 음향에서 나온 픽업입니다. 조만간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빠용.